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그 15억인가 달성하셨다고. 아, 그때 그 냉방 기구였는데 60분에 15억 매출이 올라서 아주 그 업체 사장님이 기뻐하셨어요.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. 네. 기분만 좋았나요? 예, 저희는 뭐 많은 분들이 우와 그렇게 대박 나면은 돈을 억수로 벌겠구나. 그러니까, 네. 네.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. 아, 그렇군요.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다. 기분. 아니 저는 그래도 염경환 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먹방이거든요. 저는 막 음식 드시는 거 보면 어느새 주문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홈쇼핑도 저희 방송처럼 생방송이잖아요. 그렇죠. 아찔했던 경험 같은 거 없으세요? 제가 그 허리 안 그래도 오늘 뭐 여기저기 좀 몸 아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입원을 했는데 한 3일은 식사를 미음만 주더라고요. 이제 미음만 먹고 거의 빈속에 3일 후에 첫 방송이 뜨거운 그 육개장.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다 들어가는데 이거 일단 육개장은 빨개야 돼요. 야, 그렇죠. 새빨갛고 펄펄 끓어야 식감이 확 올라오는데 그러네, 그러네. 그걸 딱 떠먹어서 딱 하니까 설사가 배가 미음만 먹다가 3일째 뜨겁고 자극적인 걸 먹으니까 신호가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와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런 일은 안 벌어졌습니다. 네, 다행이었습니다. 역시 이 사람은 가장이네. 참아주죠. 가족들을 위해서. 내 속은 내 속이 아니다. 풀어낸 거죠. 정말. 여러분들의 속이다. 아니 근데 뭐 병원에 실려간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? 아 그거는 그 목젖 화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. 목젖 화상. 뜨거운 거 막 먹는 건가? 만두는 생명이 육즙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생방송에 그 만두 안에 얇은 피 안에서 그냥 버글버글버글버글 그 육즙이 끓는 거를 이제 자 만두 타이트 합니다. 만두 쫙 타이트 쫙 들어가면 이제 육즙이 팔팔팔 끓는데 옆에 분이 그 옆에 걸 집어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렸어요. 아이고 생각이 없어. 와 그럼 이게 탁 근데 탁 터지잖아요. 드셔보신 분은 알잖아요. 뭔지 알아. 그 입 천장이 순식간에 불어나요. 뭔지 알아. 뭔지 그래서 물집이 탁 터졌는데 네.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병원 갔죠. 야.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고충이 있군요. 네. 쉬운 게 아닙니다. 정말 고충이... 그냥 먹으면서 좋은 줄 알았어요. 엄청난 거죠. 모르시는 분들은 야 먹고 돈 벌고 그러니까. 진짜 좋다 그러는데 그런 또 고충들이 다 있습니다. 진짜 이게 그럼 진짜 속이 다 버렸겠는데. 상비약 가져다니는 약을 다 가져다니는 저는 차 안에 일단 소화제 뭐 또 그 위염, 장염, 지사제 이런 거 꼭 입안에 바르는 거하고 같이 갖고 다니세요. 아, 그러니까요. 예, 없으면 안 돼요. 저렇게 홈쇼핑이 위험한 직군인지 몰랐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많이 상처받고 힘드신데 몸 좀 괜찮으세요? 안 좋죠. 당연히 뭐 일단 보시다시피 위로부터 여기부터 시작하죠. 탈모로 시작해서 탈모로 시작해서 여기에 내려오면 요새 그 노안이 와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갔어요. 옛날에 왜 이러고 보는지 왔어요 이제. 아 진짜. 이걸 이로 벗으니까 이제 잘 보여. 노안에 일단 여기 비염에. 아이고. 예, 그 칙칙 안 뿌리면은 제가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방송 전에 칙칙 뿌리고 시작하거든요. 그거 내려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. 그리고 여기 위염에 헬리코박터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. 그 쪽에 내려오면 또 장염. 어려서부터 만성 장염. 네. 그리고 또 약간 요건 아침에 그렇지만 또 치액이 요즘 조금 문제가 있고 요렇게 내려오. 다리는 괜찮은 편이시네요. 그러면. 아 일단 또 통풍이 통풍 그 유산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고 마지막 이제 무좀. 두 번째 발가락이 그렇게 안 없어지네요. 그렇습니다. 일단 뭐 이런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 블루칩이니까 어떤 부위가 나오건 불러주시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. 아 진짜 야, 이 사람 정말 참 저 안 보는 사이에 완전 상했네.